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김 PD님이시죠? 네, 어디신가요? 네, 저는 뉴욕에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우리 누나 윤정희 씨. 아. 누나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누나를 좀 구해주세요. 문화홍보부가 주관한 제10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은 윤정희 타기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전설의 영화배우 윤정희 씨.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도 활동을 중단한 지 16년 만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로 복귀해 2010년 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78살이 된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의 남동생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우리가 좀 돌아가겠다. 믿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사설 탐정을 시작을 해서 사설 탐정까지 하고 썼어요. 금방을 찾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배우자랑 딸이 보호하는 사람인데. 윤정희 씨의 남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입니다. 윤 씨는 지난 40여 년간 남편의 해외 연주회에 늘 함께 다녔습니다. 연주복 와이셔츠 같은 걸 벗고 갈아입고 하는데 그럼 그걸 벗는 걸 벗고 뒤에서 또 타올 가지고 등에 땀을 닦아주고 윤정희 선생님이 직접 제 구두를 이렇게 광을 나게 이제 문질러주고 그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제 영화도 제 일이고 남편 일도 제 일이고 우리 딸 일도 내 일이고 아마 가정이라는 게 아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흔히 치매라고 얘기하죠.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2017년 윤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프랑스에 정착했던 부부는 파리에서 투병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윤정희 씨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가 전해진 겁니다. 백건우 씨는 연주 일정을 이유로 장모의 빈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윤 씨는 친정 부모가 살던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언니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하신다고 이제 화투 같은 것도 하셨나 봐요. 네. 이게 이제 언니가 항상 언니가 계산을 저희보다 더 잘하셔요. 그래 점수 적고.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빠지지 않으려 애썼다는 윤정희 씨. 그 당시 단기 기억력이 저하돼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찾으며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연결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문제다. 당장 파리로 와서 인도 연주회를 같이 가겠다고 과장 없이 100번 전화가 온다. 같은 질문 하루 종일 수없이 답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본인도 미치고 나도 미치겠다. 턱이 선이 파리 선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고 피해. 너가 하는 것은 웰컴 그리고 문자 지워. 언니 적어놓은 전화번호 모르게 없애버려. 어떠니? 그리고 수면유도제 줘. 윤정희 씨는 남편 백건우 씨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와갖고 나는 언니를 안 보겠다. 언니가 자기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뭐 하면 리마인드를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생각나게 하지 말라고. 백건우 씨는 2019년 3월 국내 피아노 연주회 일정으로 귀국한 뒤에도 아내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윤정희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호전됐습니다.
피검사 수치가 좋아져 그간 못했던 무릎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신격과 의료진은 윤정희 씨만을 위한 SNS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증상을 말하면 바로 처방이 가능한 상황, 요양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지금 적당한 요양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6명이 같이 쓰고 도우미 2명이 보살핍니다. 독방은 어디 가든 600만 원 정도로 비싸답니다. 국내 요양시설에 6인실을 제안한 백건우 씨. 동생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그 힘들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뭐 6인실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은 1인실이 됐건 2인실이 됐건 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시설 좋은 요양시설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 재정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윤정희 씨 명의의 아파트가 두 채. 최근 시세에 따르면 총 44억 원이 넘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자라당 당첨돼서 제가 여기 부딪혔거든요. 물 치고 일로 막 갔어요. 검사 선생님이랑 백건우인가요? 네. 윤정희 씨가 서울에 온 지 넉 달째 백건우 씨 부녀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언니가 주무시는데 막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어머. 너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왔니? 그러니까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세 마디 했거든요. 빨리 가야 돼. 일어나 어디 봐.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나 저기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가야 되잖아요. 아니야 지금 시간 없어. 세 마디인가 하고서는 1초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곧바로 윤정희 씨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니가 애용하는 들고 다니는 백이었어요. 여기 계실 때 그다음 다시 언니가 이렇게 급하게 가는 바람에 윤 씨는 즐겨 매던 가방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다만 저 반은 다 먹던 치매약도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백건우 씨는 아내를 데리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남동생은 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건우 씨는 귀국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화 배우 윤정희 씨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 형제들이 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벌써 이게 2년이 넘었죠. 한국에서 동생들과 지내던 윤정희 씨를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그 딸이 프랑스로 데려간 게 지난 2019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고요. 윤정희 씨의 남동생은 지금 누나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분들이 윤정희 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거처를 계속 물어봤지만 백건우 부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프랑스 법원에 윤정희 씨의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후견인 조금 생소한다는데요. 몇몇 대기업 총수의 후견인 지정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후견인 말 그대로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배우 윤정희 씨처럼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대신합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윤정희 씨의 후견인 선정 전후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윤정희 씨의 남동생 병욱 씨. 후견인 결정 재판이 있다는 소식에 2019년 9월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넉 달 만에 어렵게 다시 만난 누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놀래면서 한 사진이요. 야, 얼굴이 뭐 완전히 이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넉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많이 수척해주셨어요.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보면. 백건우 씨 부녀가 프랑스로 데려간 직후 윤정희 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대퇴부 경부가 골절됐습니다. 얼마 뒤 탈수증으로 또 입원했다고 합니다. 2심 공판 끝나고 나서 절대 우리가 저 누나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판사가 머리 쏘았으니까 만나보게 해라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프랑스 법원에 윤정희 씨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딸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은 자택 근처에 집을 사서 윤정희 씨를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 매입 자금에 윤정희 씨의 돈도 들어갔습니다. 형제들과의 소통도 맞고 그렇다고 자기 엄마를 제대로 돌보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공동 후견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윤정희 씨가 걱정됐던 동생들은 공동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프랑스 시골집을 확장 공사해서 윤정희 씨를 돌볼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공동 후견인으로 한 후견 협회도 선임됐습니다. 가족 우선주의라는 원칙이 민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가족, 그리고 같이 거주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지, 지인 순으로 후견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딸은 후견인이 된 뒤에 한국에 있던 윤정희 씨의 예금을 프랑스로 송금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아파트 두 채를 매각하기 위한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와 동생들의 연락을 제한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한 달에 딱 한 번, 2주 전에 약속해야만 가능합니다. 큰 누나, 어. 누군지 알아? 어, 뭐라고? 누군지 알아? 우기. 아, 우기야, 네가? 어, 오늘이 큰 누나 생일이라서. 어머나, 오늘이 내 생일이야? 어,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다들 그 전화를 하는 거야, 생일 축하한다고. 말도 안 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나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이고, 큰 누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내가 내 생일이야? 아, 그럼. 난 우리 지금 말 백 번째야. 어, 글쎄. 내 생일. 아, 내 근데. 생일인 줄 상상을 못했다. 어, 그렇구나. 그죠. 혈당은 어떠세요? 혈당은 뭐, 몰라. 아, 뭐 저. 어, 약도 잘 먹고 그러죠? 약? 특별히 먹는 거 없지, 약은. 몰라, 혈당이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니 그 병환이. 윤 씨는 치매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서울에 있을 때는 윤 씨가 직접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 수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만약 약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 뭐 이제 혈당 조절이 당연히 잘 안 될 거고요. 치매나 이런 관절염 이런 것들도 뭐 급격하게 악화되실 가능성이 많죠. 게다가 치매가 있어서 이걸 더 복용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저혈당으로 빠져서 어, 그걸로 해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사망도 생길 수 있고. 동생은 공동후견협회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방문 요청을 했지만 만남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여름 휴가를 가는 약 한 달 동안 윤정희 씨를 보살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입회 없이 방문이나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윤정희 씨와 동생들의 만남은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한 달 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방침까지 정해졌습니다. 15년 전부터 윤정희 씨와 알고 지낸 나한 신부는 알프스와 코르시카로 함께 휴가를 다녀온 사이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 씨가 걱정된 나한 신부. 6시간 동안 운전해서 윤정희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6 heures de route, nous sommes arrivés comme devant l'appartement de madame Peck, mais nous n'avons pas osé entrer parce que nous n'avions pas d'autorisation. Et pour éviter des ennuis ou des sanctions, il était préférable de rester. Je trouve que ça serait gentil. Et si on aime vraiment une personne, on fait tout pour son bien-être. C'est ça que j'arrive pas à comprendre, quoi. 서울에서 윤정희 씨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 적도 있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건 보고 싶다는 76 여동생의 편지였습니다. 동생 병욱 씨가 누나를 못 본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누나를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신의 자유, 우편물 배달, 방문의 자유 이거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제한을 시키고 이거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깐만요.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윤정희 씨에게는 동생들을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윤 씨는 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9월까지 그의 집에 함께 살았던 세입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Je sais pas pourquoi. Mais ce que je sais c'est que la dame parle beaucoup de son frère et sœur. Elle me raconte tout le temps l'histoire de ses frères et sœurs. Est-ce que Madame Yunjongi vous a dit qu'elle voulait voir sa famille en Corée où ses frères ou ses sœurs lui manquaient? Oui, tous les temps, tous les jours, pendant le repas. Donc, ouais, tous les jours. Elle adore ses frères et sœurs. Elle adore. 법원은 공동후견협회와 통화 및 방문 약속을 조율하라고 했습니다. 제한 조건을 만든 건 바로 후견인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굉장히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드물 거고요. 그거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을 하는 거거든요. 후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그동안 쭉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하는 것. 그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칫하면 비후견인의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넓게 교류를 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후견인의 역할이에요. 딸이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건우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백건우 씨는 국내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6번의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 지금 MBC 김경희 PD라고 해요, 선생님. 예, 그 계속 연락드렸었는데 제가 직접 갖고 한번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네. 했으면 조용히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쪽 여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법적 보호자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사실 법적 배우자나 이제 보호자께서 선생님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선생님께 보호자는 후견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후견인을 원래는 나하고 네. 우리 딸이 하는 것이 다녀. 알겠습니다. 그 뒤 수차례 연락했지만 백건우 씨에게선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견인은 동생 측이 윤 씨의 사진을 촬영한 뒤 배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초상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배우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영화 촬영에 대해 얘기해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을 좋았던 기억은 자꾸 일깨워주는 게 하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회상치료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환자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인지 재활 치료로서 인지 자극 치료로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열심히 저는 끝까지 저는 은퇴한다는 얘기를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력 있는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후견 판사에게 윤정희 씨가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동생.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더 이상 윤정희 씨의 안위를 알 길이 없습니다. 후견인인 딸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알로? 알로, bonjour madame. Est-ce que je suis bien en portable, madame Beck? Oui. Bien sûr, il y a certains articles qui disent que votre mère n'est pas bien soignée, tout ça. Donc, sur ce genre de, disons, articles ou bien accusations, qu'est-ce que vous allez vous répondre alors? Malheureusement, si, comment dire, le monde, mm-hmm. dans un monde parfait, seule la vérité serait publiée. Donc, mm-hmm. Je ne vais pas nourrir ce moulin-là parce que j'ai d'autres choses à faire, j'ai d'autres responsabilités. Donc, tout est dit. Il y a la possibilité. Je sais très bien que vous et vos collègues vous présentez à la maison. Donc, ça, c'est hors de question. Ouais. Vous importunez la quiétude d'une personne qui est malade. Donc, je suis là pour la protéger. Bien sûr, ça. Si vous faites madame. Partie des nuisances, vous aurez affaire à moi. Ouais, c'est tout. Donc, madame. Je vous dis au revoir. Merci beaucoup. Madame Beck, calmez-vous. Attendez. Merci. Au revoir. 윤정희 씨의 딸은 간병인이 일주일에 4번 방문하고 가정부는 주 3회 방문한다고 지난해 밝혔습니다. 사실일까? 파리 근교에 있는 윤정희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Est-ce que vous l'avez déjà vu, madame? Dans l'appartement. Qui habite le numéro 1? Oui, je sais pourquoi. Vous l'avez jamais vu, la dame? Je ne connais pas. Dans cet appartement-là, comme je travaillais beaucoup, je peux travailler. J'ai ma chambre à côté. Elle a sa chambre. Donc, c'est un appartement qui contient deux chambres. Donc, nous, on est côte à côte. Mm-hmm. En fait, je suis là juste pour accompagner la dame pendant la nuit. Il y a quelqu'un, enfin, elle a besoin d'un colocataire. Mm-hmm. Donc, moi, je ne suis pas enfin, diplômée de service médical, infirmière, je ne suis pas là pour. Mm-hmm. Moi, j'ai ma chambre à côté, elle a sa chambre. Bah, si on ne vient pas, c'est moi qui fais le ménage. Je prépare tous les repas le soir. En fait, tout le monde sait qu'elle a l'habitude de la cuisine à l'été. 윤정희 씨의 생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딸은 월세를 조금 깎아줬다고 합니다. 전 동거인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을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낮에는 누가 돌볼까?
윤정희 씨 집에 드나드는 간병인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윤정희 씨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누굴까? C'est madame Peck. Oui. Avec comment vous la connaissez? Je vis avec elle. Ah bon, vous vivez avec elle? En ce moment, elle est à la maison ou bien comment elle va? Elle va très très bien. Elle va bien. On m'a dit qu'elle a quelques problèmes de mémoire et tout ça. Oui, mais sinon ça va. Ça va. 현재 윤정희 씨의 옆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동거인이 집을 나온 뒤 약 7시간 동안 윤정희 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뒤 다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정희 씨 집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혹시 윤정희 씨일까? 30분 뒤 우리는 윤정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계세요? 윤정희 선생님.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2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딸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후견인 측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끝내 윤정희 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 딸이 윤정희 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란 취지의 성년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딸은 총 시세 44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두 채 등 윤 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돈이 프랑스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뭐 설사 명의가 윤정희 씨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한국 법원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프랑스에 있는 경우에는 미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 씨의 동생들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누나의 재산이 간병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형제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노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이나 한 건가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 기분이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아. 보고 싶어. 참 되게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한데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들은 전처럼 윤정희 씨와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말입니다. 보호다, 권한 남용이다. 윤정희 씨 동생들과 백건우 씨 부녀, 이 양측의 공방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후견인인 딸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윤정희 씨와 아예 연락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소송을 걸까 봐 동생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여동생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윤정희 씨 사례처럼 이렇게 후견인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는 중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됐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누구예요? 누구요? 할아버지, 저 누구예요? 저 X고. X는 내 X라고 하잖아요. X요? X예요. X예요? 어, X예요? 제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나중에 또 받으세요. 제가 조만간 갈 거니까. 네. 내일 봐. 내일 말고요. 네. 어? 네, 알겠어요. 아버지가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못 알아요. 정상이면 이렇진 않죠. 아이 이름까지 헷갈리시죠. 지금 잘못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아셨어요? 원래? 엄청 예뻐했죠. 자주, 저보다 자주 만났죠.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은하 씨 아버지. 홀로 지내다가 지난해 인천으로 거처를 옮겨 삼촌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바로 했어요. 삼촌한테 했더니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 삼촌 힘드니까 제가 저기 가겠다고 어디냐더니 내 코로나 때문에 한 명밖에 면회가 안 된다. 보호자가 그 너는 애도 있으니까 본인이 뭐 잘 돌볼 수 있다. 본인한테 맡겨라. 며칠 뒤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마쳤다는 삼촌. 아무리 물어봐도 그저 잘 계신다며 아버지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꾸 주소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말라고 하신다. 가르쳐드리라고 하면 가르쳐줄 거다. 삼촌과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아버지의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하 씨는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버지는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고 합니다. 빼짝 마르고 되게 건장하셨거든요. 빼짝 마르고 그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알아봤으면 딱 그 알아보는 그게 있는데 그냥 눈도 흐리멍텅하고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아서 소리지로 나왔죠. 딸은 삼촌을 노인 감금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잘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거기다가 주소도 나는 거기다가 감금 제이트에서 감금이죠. 다 차단됐잖아요. 세 명이 못 가게 대치하고 경찰 있고 낯선 사람들을 모시고 가려면 당연히 안 간다고 하죠.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보고 못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경찰은. 아버지의 신변 보호를 위해 딸은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올해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후견인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니 급박해서 인사 결정을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인 조치로 이제 법원에서 그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 항고가 들어와 임시 후견인이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고를 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 아버지는 1년 전 중등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평가 점수도 낮았습니다. 이런 상태의 아버지가 스스로 항고를 결정했을지 의문이라는 은하 씨. 30점 만점에 보통 이제 23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점수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MMSE도 이제 19점이면 낮죠. 급성 뇌경색으로 급성 치매가 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그 치매가 어느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다소 좋아지기도 합니다. 은하 씨는 항고장을 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가랑 아파트 지난번부터 빨리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고맙고 감사하게 받으려고 받았으니 잘 모셔야지. 이때 알았어요. 아, 재산 때문에 돌변했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숙모, 임시 후견인이 선임돼 아버지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막으려 항고를 했다는 것이 은하 씨의 주장입니다. 은하 씨의 아버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약 9억 원. 매달 연금 약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상가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약 3억 원에 매입한 상가에서 받는 월세는 180만 원. 월세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숙모였습니다. 네, 피디님이시죠? 네. 지금 노래방에 가서 계세요? 저희가 사장님께도 뭐 교수님이랑 연락이 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저 분이라서 연락 안 하세요. 그냥 집세만 그냥 보내드리고. 네. 그럼 그런 거 연락은 지금 어느 분이 다 담당하고 계세요? 저한테 하세요, 다. 숙모가 세입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후견인 선임에 대한 은하 씨 아버지의 의사는 어떨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이후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은하 씨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 입장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앉으세요. 관절은 안 해. 들어와요. 저희가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숙모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딸한테 안 가겠다, 우리한테 계시겠다 해서 모시고 있는 거고. 지금 아내는 계세요? 네, 계세요. 그럼 계시면 한번 싫어요. 이거는 여쭤보다 보면 또 이마에서 말 나오고. 그러면은 줄게. 큰아버님은 아, 네. 저희가 절대 못 만나뵙는 거예요? 지금은 못, 안 돼. 지금은. 은하 씨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완강하게 막는 모습. 만약 건강이 회복돼 의사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면 성년 후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치매가 아닌 것만 확인이 되면. 치매, 저는요 사실 치매든 아니든 저는 그것도 관심 없어요. 아 그거 치매면은 모든 사람들 뭐 치매 있는 거 가만 쓴데 아 치매면은 치료하면 되는 거고 법에 살 건데 뭘 그래. 법에 사는 건데 뭘 그래. 밝혀지면 일찍 밝혀지면 늦게 밝혀지면 법에 살 일이니까. 은하 씨 아버지의 최근 인지 기능을 검사한 결과는 법원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또는 이제 다른 가족들이 피후견인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재산은 결국은 이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게 내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2016년 후견인 선임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툼의 69%가 주로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툼이 벌어진 사례의 25%는 피후견인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뒤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과 서울의 한 빌라, 그리고 마포구 노른자 땅에 있는 7층 빌딩까지 약 300억 원대의 자산가라는 박영숙 씨. 89살 박영숙 씨를 모시고 산다는 둘째 아들은 후견인 선임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양반 앞에 들어오지 말아요. 손에 하나를 들고 와서 엎드려. 지금 공부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버님이
뭐 은행 관리하고 혼자 재산 관리 다 하셨거든요. 예. 그 치매로 이제 몰아갖고 그때 후견인 소송을 한 거죠. 그 재산 관리하겠다는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가 치매다 치매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기억력이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치매로 모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박영숙 씨가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치매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께서 돈 관리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다 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500원 더하기 500원이 얼마예요? 500에서 500원 더하기 500원. 500원? 네. 10원이죠. 500원 더하기 500원. 아? 500원에다 500원. 아, 더하면 네. 10원이죠. 네? 10, 500원 저요, 1,000원. 저. 그러면은 그 법원에 혹시 가셨던 건 기억나세요? 법원. 그래. 법원에 가셨던 거. 법원에 안 가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2019년 1월 박영숙 씨는 직접 서울가정법원 법정에 나가서 판사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후견 감정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진단됐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2월 법원은 한정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재산 관리 등 일부분의 법률 행위에 대해 조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 사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계속도 괴롭혔죠. 내용 증명 꺼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예 그냥 머리 아프니까 사임을 한 거죠. 거기서. 두 번째 후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후견인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 큰 돈 달라는 게 아니라 100억이 있으면은 이제 연금 그 130만 원씩 받는 연금 그걸 이제 현금으로 달라 그런 거지. 근데 현금으로 쓰는 경우가 뭐 이제 보조도 해야 되고 뭐 누구 친척들 조카들 뭐 손녀 뭐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쓰고 이제 현금은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집안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은 유언 대용 신탁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후견인 지정 직전에 어머니를 데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했다는 주장. 딸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어머니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어디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 목이 막힌 같은 거 같은데 나 감금 시키려고 뭐라고 부터 무너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저 때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갔어. 도망을 쳐서 나왔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다 뭘 뒤집어 씌워서 대가리를 마구 쳤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둘째 아드님이?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녹초를 받고 딸 입장에서 가슴이 메이잖아요. 막내딸은 선임된 후견인이 둘째 아들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빠지니까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치매를 좀 이렇게 조금 좋아지진 않더라도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둘째가 방해해서 못해서 어떻게 뭐 아드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박영숙 씨의 손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사실 지금 전문 간병인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 후견인 제도 안에서 전문 간병인이 오셔도 지금 같이 사시는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다 차단하시고 이제 둘째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며 약물 치료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약 드시는 거 없으세요? 드시는 건 없어요.
아, 지금은 약을 안 줘요?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의사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 약을 치매가 아닌데 치매 약을 몇 년간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처방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그전에 그 약을 좀, 약을 좀 끊어서 운동한 동안 끊어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후견인을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수록 기억력이 자연적으로 이제 감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뭐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겠죠. 후견인 선정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후견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후견 사건이 있을 때 가지고 피후견인을 만나 전부 조사를 해요. 일일이 그분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 의견서를 다 이렇게 내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분쟁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될 영역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누가 쓰든지 말든지 너무 제가 속상해요. 자꾸 싸우기 싫어. 성년 후견인을 둘러싼 재산 분쟁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면 후견인이 선임이 돼도 다툼을 끝내기는커녕 추가적인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분쟁을 방지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분쟁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성년 후견청과 후견센터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년 후견 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겁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